둘 중 한 곳에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디 추천할래? 와, 옵틱에서 인공장기 출력이 성공했나 보네요. 인공장기? 그게 뭐야? 그러니까 간, 피부 이런 것들이요. 친구가 BT 메디컬 기계에서 제품 개발팀에 있는데. 아, 그래서 옵틱사에 대해서 물어봤구나. BT 메디컬? 내가 그걸 어디서 들었지? 내가 거기를 어떻게 알아? BT 메디컬 기기 여기까지가 의료기기 업체. 의료기기 만드는 곳인데 인공장기도 연구해요. 3D 프린터로 출력만 가능하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합병이라 그 정보가 확실한가요? 아 그럼 그 BS 메디컬이랑 그 3D 프린터 만드는 두 회사가 합병도 가능한 거야? BT 메디컬 기기. BT. 물론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옐로제사가 규모도 크고 생산 라인도 다양해서 시장 독과점을 하고 있었죠. 반면에 옵틱사는 아직 스타트업 회사고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인데 이 페이퍼에 있는 정보만 확실하다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캐지드가 캐지드. 아 너무 고마웠어. 진짜 할 일도 많을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 뭐 더 도와드릴 거 없어요.